예, 체로키 사전에 플라워 아질러스키 아질러스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질러스키 아질러키 아질러키 아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질러스키 질러스키 질레꽃 질레꽃이 됩니다. 자, 이 질레꽃은 얼마 전까지 우리 스꽃이라고 발음했거든요. 시옷 기역 어 시옷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쌍기역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쌍기역으로 쓴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 전에 100년 전까지 스콧으로 발음했습니다. 질러스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가는 게 아지랭이가 됩니다. 아지랭이. 자, 체로키 사람들과 우리 말, 우리 단어가. 예, 그래서 이 꽃, 코리안으로 꽃, 플라워가 꽃이고, 체로키 사람들이 아질러스키, 아질러키. 자, 코리안으로 지금 아지랑이를 히트쉬머라고 합니다. 히트쉬머, The air is shimmering.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지랑이가 원래는 꽃이었습니다. 봄이면은 언덕이고 야산이고 들판에 빨갛고 노랗고 하 꽃들이 막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것을 아질랑기, 아질랑기라고 우리 조상들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체로키 사람들하고 우리 코리안하고 그 비슷한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질랑이, 아질랑이라고 했던 겁니다. 아질랑기. 그래서 이아 발음이 좀 약화되면서 질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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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레꽃, 질레꽃이 되는 겁니다. 와일드 로즈, 질레꽃 지금 뭐 이렇게 돼. 자, 제 말이 맞습니다. 자,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자빠이 로자라고 합니다. 장미니까 로즈. 자빠이라고 합니다. 자빠이. 찔러이입니다. 찔레꽃. 찔러이. 찔러이. 찔빠이. L 발음 이게 지금 두 개를 이게 발음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빠이. 자빠이. 자빠이게 된 겁니다. 여기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벚꽃을 제짝이라고 합니다. 제짝. 벚꽃. 자, 트리키 사람들이 꽃을 플라워를 제짝, 몽골 플라워를 제짝, 러시아 사람들이 플라워를 잡책인데 츠 발음이 브로 바뀌었습니다. 제벳, 제벳 더비치. 이것도 또 다른 뜻이고, 제벳 더비치, 제벳 더비치, 제벳 제짝 제짝 제짝. 자, 우즈베키스탄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조이브 꽃을 아조이브라고 합니다. 아질러이브, 아조이브, 아질러키. 아저입 이게 이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좀이 단어가 좀 짧게 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저입, 아저입, 아질랑이 이겁니다. 아지랑이가 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